마가복음 8장 14제서부터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가블리 지방의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4천 명을 먹이시고 또한 바리새인들과 토론하셨습니다.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이 세상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시고는 제자들을 제촉하셔서 이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오시는데. 아, 오늘 말씀이 참 엉뚱한 아,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라고 하셨죠. 자,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 그럴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떡 하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라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보아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게 아니죠. 떡 하나 있는 게 예수님께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죠. 5병 2열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7병 2, 3월을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떡 하나 가지고 그 제자들, 어, 아마 작았으면 12명일 거고요. 거기에 더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12명 그리고 20명 그 정도 먹이시는 거 문제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제자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봤는데도 보지 못했습니다. 들었는데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5천명, 4천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권세가 하늘의 권세라는 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제자들,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어리석은 모습으로 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겁니까? 배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입니다. 22절부터 26절 말씀해 보니까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어, 앞못 보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보니까 참이 독특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 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든 사람들을 고쳐 주신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지 못하는 이 맹인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고 기대해서 왔던 거죠. 근데 여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7장 말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대가볼리 지역에서 기먹고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에바다라는 사건 우리가 기억하죠. 그 에바다의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는 그 마을 밖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맹인 두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았다.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23절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는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띄게 하셨으며 많은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셨는데 그중 어디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두번 안수하셔가지고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사건은 없습니다. 유일해요 이게. 근데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왜왜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는데 그 능력이 반밖에 안 돼가지고 희미하게 보았고 그래서 또 예수님이 깜짝 놀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또 안수하니까 완전하게 보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엉뚱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찾아보기 위해서는 사실 앞뒤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마가복은 8장까지 오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고요? 아니죠.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받지만, 그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배에 떡한 개밖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는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병이어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4천 명 먹인 과 너희가 금방 그렇게 잊어버렸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흐릿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지나가면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일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고 선지자라 그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볼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베드로가 바로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제대로 봤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그때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부족할 때가 있어요.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흐릿하게 볼 때가 있어요.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차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구할 때 여러분 한 번, 두번 주님 앞에 서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언젠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보고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직 우리가 보는 것 흐릿하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고 완전하게 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찾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